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샬 플렉시 사운드 특집 2화. 네. 제이로켓 오디오 디자인스의 45 칼리버. 네. 저희가 신뢰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죠. 45 칼리버겠죠? 네, 그렇겠네요. 네, 우리는 45 칼리버로. 네, 45 칼리버로 가겠습니다. 저희가 리뷰를 하면서 무한 신뢰를 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몇 있어요. 네. 네, 원플러라든지 네. 네, 제이로켓 오디오라든지 양질의 사운드 그리고 저희가 좋아하는 사운드들을 항상 완성도 높게 맞아요. 만들어주는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이 제이로켓 오디오 디자인사는 늘 얘기 드린 건데 또 드려야 되나? 크리스 반 터셀과 제이로켓에 의해 제작이 됐고요. 특별한 요구들을 만족시키는 제품을 개발하기로 결정을 해서 다양한 이펙터들을 생산을 합니다. 근데 이 특징이 제이로켓 오디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복각해서 이펙터들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클론 센타우로도 그랬고 아니면은 저희가 디사운드라고 명했던 그렇죠. 네, 덤블 그리고 지금 보면 플렉시까지 제작을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느끼는 제이로켓 오디오의 이펙터들은 딱 그 소리만 연출하는 것이 아니라 큰 바운더리를 그립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는 두루두루 좋게 맞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맞아요. 이펙터들을 생산하는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샬 JTM45 플렉시 사운드 특유의 그 올드스쿨한 사운드를 연출하는 드라이브 페달입니다. 그래서 컴팩트한 외관과 심플한 컨트롤 네. 원래는 3밴드 EQ가 적용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2밴드예요. 네, 네 그러네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드라이브 이펙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외관부터 한번 네, 보시죠. 네. 9V DC로 전원을 공급하고요. 상단에 한 개의 인풋과 한 개의 아웃풋 잭을 네. 채용합니다. 그래서 공간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굉장히 컴팩트한데. 네네. 라우드 볼륨이겠죠. 네. 이펙트의 볼륨량을 조절을 하고요. 게인 드라이브. 이펙트의 드라이브량 조절을 하고 트래블 시그널의 고음역대 베이스 시그널의 저음역대 그리고 착색 없는 트루바이패스 스위치를 채용을 해서 네. 깎임 없이 깨끗한 사운드를 네. 연출을 해주겠죠. 요즘에 거의 기본 옵션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버퍼 바이패스 이펙터들이 많이 있긴 있지만 이 스위치 예전에는 비싼 이펙터냐 싼 이펙터냐 나눠진 스위치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초창기에는 저희가 처음 이제 이 필드에서 음악을 할 때는 버퍼 바이패스 이펙터들이 이제 큰 페달 형식이었다면 그렇죠. 이렇게 달려 있는 거 갖고 오면 비싼 거 샀냐고 얘기를 고가구나 뭐니 이렇게 그렇죠. 물어봤죠. 근데 요즘에는 중국에서 제작이 되는 굉장히 저가형 임팩터에도 트루바이패스 스위치가 많이 채용이 되는 거 보면 네. 그러니까 취향이 좀 그쪽으로 많이 맞아요. 간 것 같아요. 둘 중에 뭐가 더 좋다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약간 대세다. 네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마샬 플렉시 사운드를 이용한 앨범이나 연주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있나요? 저는 뭐 역시 아무래도 뭐 수많은 이게 뭐 사실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지미 핸드릭스는 그렇죠? 영웅이잖아요. 근데 저는 지미 핸드릭스도 저한테 영웅이긴 하지만 저는 지금도 살아서 그 에너지를 불태우고 있는 그분 그렇죠? 앵거스. 아, 앵거스요. 뭐 그렇죠. 최고인 것 같아요. 네. 뭐 그냥 그분은 말이 안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냥 그 에너지와 소울 그 작은 몸에서 그 마샬 앰프 사운드. 그렇죠. 네. 그 AC/DC를 참 저 그 SG라는 기타랑 마샬 사운드를 가장 잘 보여준 아티스트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네. 뭐 슬래시도 물론 좋아합니다. 그렇죠. 슬래시 때문에 아주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음악을 시작할 때 롤 모델로 삼았던 모든 기타리스트들은 이 플렉시 사운드를 벗어나지 않죠. 그렇죠. 네. 심지어 보통 밴드 기타리스트는 더더욱 네. 그래서 이 플렉시 사운드를 재현한 이펙터들을 저희가 리뷰를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찰리 브라운과 이번 시간에 다뤄볼 이 45 칼리버를 네. 비교하면서 보시는 것도 참 재밌는 네, 재밌을 거예요. 네, 소스가 되지 않을까. 자, 사운드를 간단히 한번 들어볼까요? 네.
다 기본적으로 네. 이 소리가 그렇죠. 나네요. 그러니까 이 특유의 패탄 사운드 있잖아요. 네. 아, 이 두툼한 사운드. 네, 맞아요. 이 약간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 헬스를 해서 바디빌더들 있잖아요. 바디빌더들 같은 경우 이렇게 몸을 깎아서 만드는 요즘 스타일의 네. 느낌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예전에 학교에서 만나는 체육 선생님들 있죠. 활백은 엄청 나와가지고 차려 못 하시고 목 짧고 그렇죠. 목 짧고 약간 이런 네, 느낌의 맞아요. 두툼한 느낌이 있어요. 패턴 맞아요. 사운드가 있고 드라이브를 좀 더 제가 한번 만져보면서 네. 개인 양을 더 줘볼게요. 이 다들 뭐 많이들 너무 많이 복각이 됐던 앰프고 너무 많이 영향을 준 앰프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센타우르 저희가 뭐 세 편 뭐 이런 식으로 덤블 세 편 이렇게 갔을 때 가장 전 이펙터와 이 뭐라 그러지 차이가 덜 나는 그러니까 뭐냐면 마샬 특유의 사운드는 이거다라는 거를 전에 해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다음에 나올 애들 그렇고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뭐 저희가 뭐 D 사운드라고 불렀던 그쵸. 그 사운드 그리고 뭐 그게 뭐 그리고 우리가 저기 클론 그렇죠. 그죠. 뭐 근데 뭐 사실은 명반에 다 들어있긴 한데 네. 과연 마샬만큼 많이 들어있냐 그쵸.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들으시면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늘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직접 와서 쳐서 들어보시면 더 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그 레드 제플린의 소리 그리고 예전에는 그 이제 피터 타운센트도 뭐 그랬고 네. 모든 기타리스트 그랬지만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페달이 많이 개발돼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 들어갈 때 이 노브를 그쵸. 그냥 손으로 다 그냥, 그냥 밀면서 가죠. 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연 때 보면은 옛날 영상 보면은 앰프에서 뭐 연기 나고 나중에 그쵸. 이제 공연 중후반쯤에 앰프가 이제 진공관이 다 터져서 이제 소리가 안 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소리가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예를 들어서 뭐 하이게인 사운드를 좀 좋아하신다거나 뭐 그런 분들이라면은 내가 듣기에는 이거 마샬 소리가 좀 모자란 것 같은데 하지만 저희가 듣기에는 그쵸. 그냥 그 소리예요. 그쵸. 그 레드 제플린 그 사운드 뭐 그리고 저기 뭐 후, 뭐, 또 뭐, 네. 또 뭐, 그렇죠. 뭐, 그냥 뭐, ACDC도 초창기 그, 네. 뭐, 한번, 뭐, 그냥. 사실 이 소리거든요. 이거보다 개인 더 많이 걸린 소리 아니에요. 그냥 이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간, 이 베이스를 좀 줄이고, 네. 좀 쏘는 소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개인 양 그대로 두고 쏘는 소리를 한번 만들어서 소리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전 찰리 브라운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 플래시 사운드 특유의 질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이가 또 많이 올라가네요. 네. 네. 확 올라가네요. 하이가 확 올라가네요. 확 올라가네요. 살짝 돌렸을 뿐인데도. 그쵸. 지금. 그래서 이 가벼운 폭이 굉장히 크고, 그래서 제가 제이로켓 오디오의 이펙터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 특유의 사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네, 맞아요. 네, 그 점을 높게 사는 겁니다. 이제 은총 씨가, 이45 칼리버를 이용을 해서, 시연을 들려주실 거고요. 저희가 사운드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좋네요. 네. 그리고 이렇습니다. 저는 뭐 명기 그리고 덤블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뭐 요즘 나오는 뭐 캠퍼 인기 많죠? 그래도 마샬이 짱이다. 이 마샬이 없었으면 못 나왔을 앰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맞습니다. 영향을 다들 받았고, 실제로 이 사운드도 사운드지만, 이 락음악의 약간 상징적인 아이콘이잖아요. 마샬 로고.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이 마트를 돌아다니면은 블루투스 스피커들이 마샬, 많이들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마샬께 이렇게 예. 전시되어 있으면 유독 그 앞을 지나갈 때는 심장이 뛰는 걸 느낍니다. 네, 맞아요. 그렇듯 그 사운드를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사운드를 잘 재현해준 이펙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줄 평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 먼저. 제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네. 누가 뭐래도 결국 마샬 사운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일단 제이로켓 45가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뭐 전편 뭐 찰리 브라운과도 비교했을 때뭐 전혀 손색이 없을 그렇죠? 만큼 네. 좋은 사운드가 나오고, 그리고 일단 기본적 세팅에서 나오는 소리가 좋으면은 네. 대부분 다뭐 이렇게 조금 만져도, 왜 저희가 원플러 할 때마다 하는 거 있잖아요. 12시 해놓고 하는 거. 네. 그거 했을 때 그냥 좋으면은 웬만큼 다 좋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제이로켓 또 이제 저희가 계속 리뷰하면서 늘 이제 신뢰가 가는 브랜드라고 말씀드린 거, 일단 작기도 작고 네. 가격도 괜찮고요. 그리고 뭐 소리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뭐 너무 그 회사 자체에서 센스 있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아주 좋은 페달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한줄 평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가까워진 너와 나의 사이? 뭐냐면, 저희가 실제로 위시했던 그 기타 히어로들 있잖아요. 촌스러운 말일진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지미 핸드릭스도 그렇고, 저기 계신 슬래시 형님도 그렇고, 잭 와일드도 그렇고, 다양한 기타리스트들의 그 사운드를 우리가 연출하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뭐 이펙터도 여러 개 써보고 앰프도 여러 개 써보고 기타도 바꿔가면서 그 보면은 그 릭들 그 기어들 올라와 있는 사진 보면서 그렇죠, 저거 그렇죠. 사면 비슷하게 날까? 아무리 해도 뭔가 2% 부족한 게 있었는데 이45 칼리버 같은 경우는 플래시 사운드를 제대로 재현을 해주면서 기타 히어로와 나와의 간격을 좀더 좁혀줬다라는 뜻으로 아주 좋은 예, 그렇게 한줄 평을 말이네요. 드렸습니다. 저희 점수 한번 네. 먹여볼까요? 하나, 하나, 둘, 둘, 셋. 짜잔. 아. 아, 9.8.5. 네. 은총 씨는 찰리 브라운보다 조금 더 네. 0.5점을 봐줬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제이로켓이, 이건 뭐 네. 또 사실은 여러분 뭐 저희가 지금 리뷰를 하고 있지만, 뭐 냉정하게 말해서 객관적인 평가도 저희가 지금 나름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실질적으로 객관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좀 모순일 수는 그쵸. 있지만, 네네. 그이 페달 저 페달을 지금 어쨌든 비교를 하면서 저희도 지금 계속 들어보고 있는 거라 그 안에서 이제 기준점을 찾고 있긴 네네.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여기서 또뭐 점수라던가 한줄 평이라던가 저희가 이런 말들 많이 하지만 크게 의미 없어요. 왜 의미는 없고, 사실은 여러 뭐 저도 제 개인 취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개인 취향도 많이 반영되는 부분이 있어요. 찰리 브라운이 더 좋다 안 좋다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제이로켓 4가 확실히 좀 제가 더 좋아하는 소리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미세한 질감 차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뭐 이제 마샬의 여러 가지 톤을 사람들이 좋아하지만은 똑그그 시대 똑같은 마샬이어도 어떤 기타리스트는 굉장히 쏘게 잡고 그쵸? 어떤 기타리스트는 굉장히 무겁게 잡고 이게 그쵸? 다 달라요. 네네. 근데 결국은 그 시대 썼던 앰프는 하나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잘좀 많이 넓게 표현해 줄수 있는 페달이 좀 좋은 페달이 아닌가 해서 네. 약간 5점, 0.5를 좀더 그쵸. 줬습니다. 범용성에 네네. 0.5점 더 주신 네네네. 톤 가변성이라던가. 좋은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마샬 특유의 사운드를 좋아하시면서 네네. 나는 뭔가 플러스 마이너스 1씩 더 쓰고 싶다
라는 분들한테 탁월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 한 편 남았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네. 사랑에 와지 않는 원플러가 아 그럼요. 에... 신뢰의 상징. 그렇죠. 영국 국기 빡 그려놓고 참전합니다. 아, 아, 벌써 자신감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오늘은 제이로켓 오디오스 디자인스에서 제작이 되는 45 칼리버 이펙터를 리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